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입니다. 자, 104009. 자, 세팅했고요. 자, 본적으로 앞쪽이 살짝 벌려지는 게 토 아웃, 뒤는 토인. 이런 식으로 약간 벌어지고 모아줘야 됩니다. 자, 세팅 안쪽에 다 했고요. 이 보시면 옵션 있잖아요, 옵션. 여기. 옵션 장착할 때 뒤에 약간 벌어지는 거 나사를 했는데요. 이게 2.6의 나사인데, 이제 3mm 나사 하면서 좀 두꺼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가 좀 어려운데, 힘을 줘서 할 때는 좀 잘 안 될 때는 이제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세팅 할 때 항상 여기를 좀, 나사를 좀 잘 하려면 공구가 되게 좋거든요. 공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약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11자로 되면 차가 직진 안 나와요. 이게 벌려져야 됩니다. 토아웃, 토인 중에서 얘는 토아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차가 세팅이 약간 벌어지게끔 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에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떡해요, 지금. 어우, 직진도 좋고요. 보도 잘 살짝 어우, 쇼크 좋습니다. 반대쪽도 가볼까요? 어우, 직진 좋고요. 브레이크 잡고 코너 와서 와서 잡고 브레이크 잡아서 점프, 그쵸? 어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에다가 자, 윌리, 그쵸? 윌리, 자, 윌리를 하는데요. 윌리 잘합니다, 이렇게. 자, 우와, 뒤로 돌려요. 힘이 되게 좋아요. 자, 윌리할 때 윌리바가 저희가 봉지에 들었을 거예요. 윌리바도 하면 좋은데 윌리바 작업하면 박스에 안 들어가거든요. 신기하죠. 그래서 윌리바는 따로 장착하시고요. 자, 뒤쪽은 살짝 모아주고 앞쪽이 벌린 거. 이게 토인 토어 세팅이니까 이거는 세팅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고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냥 놔두시고 사진 찍고. 자, 그 다음에 다이소 있는 요거 다이소 건데 저는 안 팔지만 다이소 파는데 요거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한번 조종기 껴가지고 사용해보시면 제가 놀고 동영상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추가할게요. 오케이. LED까지 뒤에는 더 이뻐요. 야, 뒷모습으로 오케이.